이리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심효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기랑 강아지랑 어떻게 적응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타투랑 한이는 친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같이 친하게 지낼 방법을 찾아보러 도그마로 홈스쿨에 가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친해질 수 있을까요? 어? 저희가 방문한 곳은 안양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전문 자격을 갖추신 분들을 채용하고 양성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잔디가 깔려있는 곳이 있어서 타투가 정말 개 신났습니다. 아니야! 안 돼! 안 돼! 아, 편집자님, 이 똥 좀 죄송합니다. 똥 모자이크 좀, 뭐 어떻게 스티커라도 좀. 제가 전해드리기로는 타투가 보호자님을 무시한다. 네, 맞아요. 아이가 좀 귀찮게 하는 게 있잖아요, 타투를. 아, 귀찮게 하기도 전에 도망가요. 도망가요? 다가오면 바로 피해요. 다가오면? 네. 이게 사실 그 강아지들이 아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근데 이제 다른 영상 보면은 막 아기 그렇게 맞아요. 난 전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아, 그게 이제 그건 사실 진짜 성격이 무던하고 둔한 애들은 네. 그렇게 이제 아이한테 네. 아, 귀찮아 싫어 이렇게 하지 않는데 타투는 조금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둔하지가 않고 예민한 편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귀찮은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실. 분명히 타투는 애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이제 더 예민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애기가 뭐 울거나 막 기어다니거나 이런 게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 아기가 자기 근처에 와서 막 자기를 막 만져보려고도 하고 네. 막 걸어와서 이렇게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네. 이런 타투는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귀찮거나 아니면 저 아이가 좀 불안하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피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만약에 아이를 데리고 왔으면 타투한테 아, 저 아이랑 좋은 거랑 연결을 시켜주려고 했거든요. 아, 네. 그 타투한테 엄청난 신뢰를 많이 쌓고 네. 타투한테 정말 든든한 리더가 되면 아이한테 다가오는데 저거 괜찮은 거야 라는 칭찬이 네. 엄청 가치 있게 느껴져요. 아, 네. 그래서 평소에 보호자님이 타투한테 쓰는 애정 그 다음에 타투한테 이렇게 풍요롭게 물질적으로 하는 것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먹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평소에 조금 당연하게 여기게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그냥 주는 간식이나 애정 말고 좀 보상으로 주는 걸로 많이 사용하시면 오히려 더 보호자님을 신뢰할 거예요. 타투가. 타투를 부르고 네. 애정을 주는데. 애정만 아? 반씩 안 주고. 애정만 별로 보상이 안 돼요 보호자님. 이렇게 애정 이렇게. 보호자님한테 이제 알려드릴게요 주도권에 네. 가져오는. 네. 그리고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 저를 잘 따라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타투 타투 앉아. 타투 앉아. 오. 지금은 일단은. 타투가 앉아라 할 줄 알잖아요. 네. 지금은 뭘 하려고 하냐면 저절로 자기가 먼저 앉게끔 만들 거예요. 타투. 지금은 이제 제가 앉아. 타투. 앉아. 이거 클릭하는 게 옳지 않은 거랑 똑같아요. 아. 옳지 않은 거. 타투.
타투? 앉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집에서 연습해 보시고, 네. 그러니까 주아 씨가 한번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와요. 아기 역할을 해주실 분. 아기. 들어와, 들어와, 일단 들어와. 아니 아기라고 해서 막 애걸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타투야. 봐봐, 하니야, 하니. 타투야. 내 말 듣고 있니? 타투야. 타투. 저쪽으로 볼 수 있게 타투를 옮기고 앉아. 한번 와 왔다 갔다 해볼게. 내가 막 뛰듯이. 가만히 멈추고. 안녕하세요. 확인하셨나요? 네. 그러면 타투 클릭하고 타투. 그렇지. 다시 한번 막 뛰어보세요. 멈추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줄 매고 연습해도 괜찮고요. 네. 한번 다녀보세요. 저쪽을 딱 봤을 때. 저분이 한이에요. 한번. 아, 한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옳지. 한이를 쳐다볼 때마다 간식을 줍니다. 옳지. 타투는 근데 원래 참고로 8 좋아합니다. 아, 씨. 옳지. 옳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네. 무슨 느낌인지 알까? 그러니까 지금은 8을 좋아하니까. 별로 이게 자연으로 안 받아들여지지만 이거를 많이 반복하고 그러면 네. 한이가 좋아질 거예요, 사실. 한이가 만지려고 하면 칭찬을 한다. 네, 옳지. 옳지. 그때만 좋아하는 간식 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보호자님이 이제 평소 양육할 때 네. 주도권 갖고 하고 말을 많이 하지 마. 네,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애정이나 먹는 거에 대해서 풍요롭게 하지 마라. 애정이나 네. 아쉽게 만들어라. 그래야 칭찬의 효과가 있어요. 네. 애교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애견 호텔도 하네요. 위탁 훈련도 하고. 너 왜 밖으로 나오니까 나한테 집착해? 응? 그러면은 여기서 위탁 훈련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위탁 들어오는 애들이 두 마리고 네. 지금 보호소 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입양을 가서 그냥... 보호소 애들도 있어요? 네, 여기. 몰랐는데 여기 보호하는 애들 있대요. 이제 버려지고 파양당해서 보호하는 애들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불쌍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이면 불안하니까 이렇게 불투명하게 해서 하는가 봐요. 안녕. 얘는 조금 공격적이에요? 약간 예민해. 괜찮아? 미안해. 미안해. 그러면은 적구처럼 이렇게 네. 예민한 아이들이 또 파양당하지 않게 거기서 맞아요. 교육을 네. 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최대한 저희가 기본적인 거라도. 우와, 너 되게 예쁘게 생겼다. 쟤는 위탁이 보호자가 있어. 여기는 그러면은 계속 그거 보호되어 있을 수 있어요? 입양 갈 때까지 계속 보호하고 있고 저희는 안락사가 다른 데처럼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입양 갈 때까지 데리고 있고 그러니까 입양을 가서 다시 재파양이 되면 안 되고 네. 또 입양도 잘 가야 되니까 네네. 뭐 교육적인 거나 뭐 의료적인 거나 건강이나 네. 이런 거 엄청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타투야, 너는 오늘 새로운 주인 만났으니까 사실 오늘 나도 너 안녕 잘 있어. 저는 지금 보상을 안 먹잖아요? 네. 그러면은 줄을 안 당기면 그때 타투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예요. 지금처럼 네. 줄 안 당기잖아요? 가자.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Hey, what happened? 당기면 그만이고. 그다음에 네. 안 당기잖아요. 네. 가자.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이렇게 보상으로 사용해도 돼요. 아.
A few moments later. 한유 손에. 한유 손에 있어. 따뜻 일로 와. 따뜻. 옳지. 옳지. 옳지, 잘했어요. 옳지. 한이가 줄 거예요. 기다리세요. 먹어. 아이, 잘했다. 아이, 잘했다. 자, 꽁찌. 꽁찌. 어? 응? 어, 이제 근데 애들이 한이를 피하지 않아. 잘했어. 이렇게 애들이 한이 근처에 오는 거를 귀찮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벌써 많은 진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더 애들께 친하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렸던 도그마루 홈스쿨링은요, 입양을 했는데도 또 똑같은 문제로 파양당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설립한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입양하시고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많이 많이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얘네들도 문제네요. 조만간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